그렇다면 현대에 전해지고 있는 먹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전통 방식으로 먹을 제작하는 한상묵 장인. 그의 송현묵 제작 과정을 지켜봤다. 송현묵은 소나무를 태워 만드는 먹으로 노송의 송진을 유출시킨 다음 잘라준다. 송현묵은 이 소나무를 태워서 그 거름을 받아서 만든 먹입니다. 근데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다 태운다고 거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나무 여기 기둥인데 기둥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은 수분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워봐야 거름이 안 나와요. 거름이 나오는 부분은 소나무의 영양 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 부분을 잘라서 주로 이제 거름을 받고요. 이 기둥보다는 뿌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관솔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솔이 많이 박혀 있는 뿌리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바로 가마에 넣고 불을 지핀다.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 먹을 만드는 가마는 우리가 흔히 보던 가마와는 다른 형태다. 불의 온도를 잡기 위해 작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통로가 길게 뻗어 있다. 그 각도도 비스듬하게 만들어졌다. 가마 경사는 정확히 20도.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경사를 따라 그을음이 이동하면서 무거운 입자는 가마 앞에 떨어지고 고운 입자는 끝부분에 떨어져 입자를 쉽게 골라낼 수 있다. 10일간 가마에 불을 뗀 후 하루 정도 가마가 식으면 그을음을 채취해야 한다. 만약 가마 안에 열이 높으면 그을음이 벽에 붙어있지 않고 허공에 떠다니기 때문이다. 400kg 나무를 태워 얻는 그을음은 겨우 10kg 정도밖에 안 된다. 채취한 그을음은 입자가 고운 것과 굵은 것을 분류해야 한다.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는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굵은 입자의 그을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1차 처음에 아주 거칠은 거, 이것도 다 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3차 제일 고운 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작품목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목색은 틀려요. 똑같은 송은을 그름을 받아서 만든 거지만 입자 크기가 다 틀려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좀 아주 짙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아교와 함께 반죽을 할 준비를 한다. 아교는 흔히 소뼈나 사슴뼈, 민어 부레를 녹여 만든다. 아교를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먹의 성질이 바뀐다. 먹은 기온에 민감해 봄과 가을에 주로 만든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먹의 까다로운 성미를 못 맞추면 깨져버리거나 굳어버리기 일쑤다. 왜 반죽이 중요하냐면 반죽이 잘 돼야지만 지금 아교하고 그름하고 섞었는데 3만 번 이상 치대야지만 아교하고 그름하고 골고루 섞여요. 3만 번 이상 치대고 되고 치대다가 그 반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 당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뚝뚝 끊어지면 아직 반죽이 덜 된 거고 이게 쭉 늘어났다 끊어지면 아직 반죽이 잘 되는 거고. 반죽이 완성되면 향료를 넣고 기본 모형을 잡는다. 그 이후에 틀에 넣어 원하는 길고 네모난 기본 모형을 만들어낸다. 40분 정도 눌러서 성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포가 제거된다. 성형을 마친 먹은 마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상태. 이것을 자연바람에 건조하는데 크기에 따라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